만사 오케이 채널.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건설 현장 모든 이야기. 당사는 원숭이들이 건설 폐기물을 가지고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교통통제용 구조물 속에 은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속에 넣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 강도를 테스트하고 내부적으로 크랙이 진행된 구조적 강도가 없는 공시체 몰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리사이클링 공장으로 보내져 굴지와 모래를 분리하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체 자체가 매끄럽고 내부적으로 부서져 있어 만들고 있는 구조물의 품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설명하고 있는 원숭이가 재활용 측면에서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뭔 개소리야! 저로서는 저건 분명히 폐기물 투기이자 은닉입니다. 폐기물 투기가 쟤네들 종특인가 봅니다.